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설교 AS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 설교까지 서서 드시면 안 되죠. 설교 AS를 두 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고 처음 설교 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욕했다고. 사실 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욕처럼 제가 받아들였고. 원래 자식들은 엄마 아빠 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게 옳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저기 무당을 인도해서 집사로 만드신 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저희 어머니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정정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제 매년 한 번씩은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제가 매년 한 번씩,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은 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주제 안에서 같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대도 그냥 아 하나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고 이 가운데는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복음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선뜻 복음은 이런 것이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수지 맞으신 겁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아,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보면,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답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자, 로마서 5장 12.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16절인데. 자, 12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영향의 결과들은 어떤 것일까? 제일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고 또 동생에 대한 질투심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동생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난 그 시간이 이른 시점에서 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이 라멕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요 샤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오. 주목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주목하는 그런 얘기들 자주 들었는데 그 의미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얘기를 쉽게 번역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모아놓고 여기 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놈하고 부딪혔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이제 어깨빵을 당한 겁니다. 어깨빵. 그죠? 어떤 놈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그 놈이 여기 좀 아프겠지? 그러니까는 아내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뭘 그래서야 그냥 죽여버렸지.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더 덜 발달되어 있는 어떤 원시 문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어떤 윤리가 발달이 되지 않고 그냥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문화였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라멕 이후에 600년 정도가 시간이 더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약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이 땅에 죄가 너무 팽배했음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멕 이후에 그 6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인간이 스스로를 자각해서 아 이런 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냐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손을 들고 아니라고 얘기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착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끔 착한 일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 있습니다. 누구를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누구랑 싸운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쌍스러운 욕 한번 입에 올린 적이 없고 하다못해 그 흔한 신호위반, 교통위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는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그 말을 거두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그 항상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늘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입니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때로는 착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착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삶의 전체를 다 보면 늘 우리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싹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기 그 금요 기도했던 김학수 목사님 유튜브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텔레토비 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텔레토비를 보고 컸기 때문에 저는 텔레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텔레토비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 있잖아요. 여러분 뚱뚱해가지고 이게 머리하고 다리밖에 없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텔레비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이러면서 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가슴에 텔레비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화면으로 송출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배를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쟤는 뭔가 좀 낫겠지. 그래, 나보단 좀 낫겠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저 보기 힘들 겁니다. 네, 저는 집에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오물에서는요, 결코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취를 내뿜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분류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고 키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반대의 분류들은 한 분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그런 분류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부모님 그룹에 속한 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야,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해. 그리고 때로는 남들도 좀 속여. 그리고 너보다 약한 놈들을 이렇게 쥐어 패고 짓밟고 해서 네가 올라서야 돼. 그래야지 네가 잘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잘난 놈을 인정해 주지 못난 놈을 안 인정해 줘.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아빠처럼 살고 싶어. 뭐 이렇게 혹시 아이들 가르친 분 계십니까?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녀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휴, 이 멍청아. 응?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이 거짓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맹세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천하에 못된 뭐 그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뺏기 위해서 그 아이의 얼굴을 핥히고 꼬집고 깨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너가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아이의 얼굴을 다른 아이 걸 핥혀서 가져!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이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놉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여러 개 있는 데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막 놀아요. 근데 새로운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난감을 팽개치고 그걸 갖기 위해서 애쓰든지 그걸 뺏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장난감도 갖고 그것도 뺏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보는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얘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순진난만해 보이고 정말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이유는요, 아직 이 아이가 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만 커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핥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그냥 갓난아기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 아이들은요, 아직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아직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죄성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죄인임을 여실히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복음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종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전에는요, 원시인들은요, 원시 종교라고 하는 형태로 종교 행위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면 그것을 보면서 그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원시 종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가 점점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 종교까지 오게 됐는데, 이 모든 종교의 근간은, 종교를 이루고 있는 그 틀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큰 힘을 가진 전능하신 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노엽게 하면, 그 신을 화나게 하면 그 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래동화, 여러분, 효녀심청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알고 있습니까? 있죠? 네. 그 효녀심청에 보면은, 그 효녀심청이 그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의 몸을 던집니다. 그 심청을 산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뱃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뱃사람들이 왜 그 처녀 심청을 샀습니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제물로 바쳐야지만 용왕님이 처녀를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처녀를 기꺼이 받고, 그래서 아, 이놈들이 처녀를 나한테 바쳤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올해는 풍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모든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 가치관은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지만 인간이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가 그 다른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 신이 인간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하는, 근데 그때의 인간은요,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이, 남자 신이 이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 이 여자 좋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신이, 그렇지 않고서는요, 대부분 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죽거나 신을 위해서 인간을 죽입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신을 위해서 죽지 않고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아직 뭐 경험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누가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죽어라 하면은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담은 못합니다. 직접 안 당해봤으니까는요.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가끔 여기서는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제가 먼저 살던 동네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편지가 가끔 옵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네 동생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진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옵니다. 그 사진을 딱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정말
나쁜 놈같이 생겼어요. 예, 나쁜 놈같이 생겼어요. 야, 얘는 진짜 이게 나쁜 놈이네. 딱 봐도 나쁜 놈같이 생겼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목을 보면요, 더 화가 납니다. 아동 성폭행 뭐 이런 죄목을 가지고 전자발찌를 찬 놈이 니네 동네 이사 갔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런 놈들을 왜 내보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놈들은요, 그냥 그런 놈들끼리 살도록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한테 왜 밥을 먹여줍니까? 비싼 세금을 들여서. 그런 놈들은 싹 다 그냥?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오늘이 여러분 일제시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일제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순사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근데 그중에 덜 나쁜 일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일본군 장교가 오더니 대신 그러면 좋다, 여기에서 한 명만 죽으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을 사람을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아 이렇게 말은 안 하시는군요. 저를 볼 겁니다. 넌 목사잖아, 네가 뭘 해도 좀 낫겠지, 그러면서 저를 볼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의인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보다는 의인에게 죽어줄 것을 말합니다. 당신 의인 아닙니까? 당신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죽어줘야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나가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나오는 선인은요, 여러분, 아기도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요, 그냥 본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기, 뭐 어린아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철길에서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대신 그 기차에 깔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엄마가 용감히 아이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용감한 시민상 뭐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용감한 시민들, 아무리 용감한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목숨을 내놓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게 됐다고, 아무 생각 없다고.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그 사람을 건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 남 이뤘어, 그러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구해주고 이런 일들 쉽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도 어렵고 선한 사람, 순진무강한 아기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일도 힘든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하나를 얘기하십시오.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한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바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늘 한결같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물론 이 영접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요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살게 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줄로 표시된 그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요, 여러분 의사의 오진으로 이제 당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티브로 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가 지금 재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나머지를 다 채워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전부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싸웠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오진이라는 게 딱 밝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찾아. 갖고 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여러분 그 오진이라는 걸 알기 이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딱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군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군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그 이후의 인생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 몫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려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하나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준비된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나 이렇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지 아시잖아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야 돼요.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이, 저처럼이 아니라 저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나 그냥 이렇게 살게요. 나 연약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이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의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